선생님 안녕하세요. 연말이 이제 서서히 다가오네요. 이제 11월이나 12월에 보통 학교 교육 계획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돌리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객관식으로 이제 뭐 어떤 항목이 몇 점이냐 어떤 항목이 몇 점이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들이 평소에 가졌던 불만이라든지 혹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건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한 사례를 이렇게 2010년도 이때부터 제가 해왔던 방법을 하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힘든 일이 있거나 혹은 불합리하거나 바뀌어야 되겠다. 이거 뭐 오타가 났네요. 바뀌어야 할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이렇게 카페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 두고 거기다 그때그때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11월이 되면 그걸 쭉 목차화해서 한 덩어리로 해가지고 한글 파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거를 선생님들께 메신저를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학교 교육에 제가 이제 이런 제안을 하고 동의하시면 학교 교육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한그 주간식 서술형 쓰는 난이 있죠. 거기다 좀 써주세요. 왜냐하면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숫자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이제 해당 부서가 또 그것도 따로 정리하려면 어려우니까 한글 파일도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2015년도에 어떤 것들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요즘 자습이라는 게좀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등교 시간 조절에 관한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요게 수능의 필요가 가중하여 이게 2015년도에 제가 그때부터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너무 피곤해서 어느 여선생님은 수능감도 끝나고 집에 가서 방 쓸다가 그냥 앉은 채로 졸아 한참을 졸으셨대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도대체 수능감독 다음날 수업이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했고 이게 좀 5년 만인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그 교육청에서 수능 다음날은 가능하면 재량 수업이나 비대면 수업을 해라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 수준별 수업 하반 수업에는 학습 부진 해소에 주안점으로 복지 예산이나 문구나 상품 등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 이듬해에 됐습니다. 그 이듬해에 수준별 수업 하반 수업을 복지 예산으로 모닝 카페라고 해서 애들이 아침에 나와서 간단하게 공부하고 혹은 학습 자료 만들고 교실에 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때는 이제 아침에 식사비 그래서 간식비로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죠. 그이 하반 아이들 중에 뭐한 3분의 2 정도가 그 성적이 향상된 굉장히 좋은 조도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등과 학습부진 학생 지원을 지역아동센터는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 하고 근데 그 길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연계해서 해보자 그래서 이듬해 우리 학교 애들이 속해 있는 세 군데 지역아동센터에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협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전면적인 교과기 실제는 오히려 선생님들이 반대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제 이유가 있어요. 교과기 실제 초기에 교실 하나를 두고 두세 분이 같이 쓰는데 이게 뭐 두세 분 두시 두세시 같이 쓰니 이게 쓸모가 있겠어요? 교과 전 모든 교사가 N명의 교사가 N개가 있어야죠. 그때 그래서 괜히 관리 책임만 맡고 이런 어떤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 나쁜 인상들이 남아 있어서 반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전면적인 교과기 실제가 되면 이게 많은 교과 전문성이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교과실. 예. 그다음에 요것도 뭐 사소한 거지만 냉난방 장치 꼭대기 층 온도를 감안해라. 이게 그 꼭대기 층은 옥상에서 그 열이 내려와가지고 여름에 상당히 덥습니다. 1층하고 4층 그 꼭대기 층하고 온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특히나 이제 여름에 몇도 이상이 되면 에어컨을 가동하게 돼 있는데 이 1층은 이 에어컨 온도가 잘안 올라갑니다. 바람이 살살 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도계를
두 개를 사서 꼭대기층하고 1층하고 이렇게 같은 시간대에 온도 체크를 학생들에게 부탁해서 적도록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행정실에 가서 말씀을 드렸죠. 이거 봐라. 여기 1층은 8시 반에 22도인데 벌써 4층은 28도 아니냐, 아침에. 그리고 낮 시간은 벌써 이미 32도, 34도까지 올라간다. 근데 1층 기준으로 해서 에어컨을 틀어버리니 이게 4층 아이들은 쪄 죽을 판이다. 그래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행정실장님이. 그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실제로 4층에 올라갔더니 애들도 얼굴이 벌겋고 공부가 되겠습니까? 선생님도 얼굴이 벌겋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냉난방 시스템을 중앙 난방에서 개별 난방으로 필요한 교실에서 필요할 때 끄고 켜라. 그리고 뭐 일정 시간 되면 다 꺼버리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다 작은 거지만 2학기 개학날은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해라. 이 월요일에 개학을 하면 애들도 힘들고 선생님도 힘들죠. 이런 것들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자연고 있을 때 때때로 이렇게 했던 건의사항. 수능비 이것으로 한번 여기 해당되는 건 선생님들도 한번 살펴보세요. 세상이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예체능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걸 검토해 보자는 뭐 이건 자양고 있을 때네요. 학부모 교실을 운영하자. 인사자문위원회 규칙에 담임 안식년제를 도입하자. 5년에 한 번은 쉬어야 되지 않냐? 이거는 그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50대인데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50세에 비담임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우리가 만든 규칙을 내가 나도 준수해야 된다. 그래야 젊은 교사들도 한번 다 비담임하지 않냐 이렇게 요청해서 관철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직무 분석 통하여 업무 요거는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활성화. 그다음에 그 야간 자율학습 참 있는 게 오다기에서 야간 자율학습 항상 문제가 되죠. 그 동호인 모임을 좀 확대하자 이런 얘기들 했었네요. 예. 요게 2016 거고 2011. 하여간 집요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되지 않더라도 다른 선생님들 통해서도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전결 규정을 좀 개정해 보자. 그걸 다그 교장 교감 그 교장까지 갈 필요 있냐? 부장 전결도 좀 만들어 보자. 가령 소선도 같으면 부장 전결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고요. 뭐 이것을 담임교사 시감이가 이런 것도 촘촘하죠. 이게 담임교사가 그뭐 마지막 시간에 들어가라고 그러고 그러면 담임이 너무 그렇지 않아도 필요하다 이런 거죠. 유의미한 견해왕 봉사활동을 개발하자. 요거 장독금 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3학년들이 수능 시험 보러 가는 날뭐좀 선물을 준다고 1, 2학년 학생들에게 이제 돈을 걷는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거 돈 되는 게 애들이 그게 쉽게 냅니까? 결국은 담임 업무가 되더라고요. 담임의 잡무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애들하고 인상 쓰면 돈 얘기를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도대체 장독금 총 얼마냐? 애들이 뭐 2천 원 걷는다고 치면 500명 잡으면 얼마인가요? 100만 원 아닌가요? 그때 이제 제가 학교 운영위원이었던 것 같으네요.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 때 얘기했습니다. 돈 100만 원 걷느라고 애들하고 선생님하고 사이도 안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것도 장독금은 이제 학교 예산으로 그때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 잘 살피셔서 또뭐 여름 방학 때 근무 안 하는 것도 자꾸 얘기해야 됩니다. 얘기 안 하면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자, 여기 살펴보시고 근데 옳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옳구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옳되 구체적이어야 바뀌는구나 하는 거죠. 이제 그대로 말안 하고 살면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바쁘셔도 요 때입니다. 때.
그럼 기차 떠나가서 가면 뭐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뒷담을 건의 제안으로 하는 기술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